보자. 새벽마다 피 빼고 밤새도록 귀찮게 하니까 짜증 부리다가 이제 자. 아휴, 글쎄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됐네. 항암 치료는? 이제 시작이래요. 아무것도 안 먹어서 큰일이에요. 아휴, 그러게. 좀 어때? 그냥 그래요. 넌 시애미를 보고 인사도 안 하니? 시애미가 무슨 벼슬 자리도 아니고 참. 잘 왔다. 이제라도 하윤이 옆에 좀 있어. 오늘 촬영이에요. 자주 오겠지만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는 못해요. 뭐야? 어머니 뜻대로 저를 움직이실 거라면 저 분가하겠어요. 자경아. 내 생각은 그래. 석진 씨도 알아서 해. 서서방 나도 간다. 저 엄마, 저도 출근해야 해서 이따 저녁에 또 올게. 또 젖었구나. 이거 아침 죽이에요. 필요 없다고 했잖아. 넌 아침마다 이렇게 오는 거니? 왜 와? 누가 보면 어쩌려고? 소문 무서워. 제발 모른 척해. 아줌마, 저 이런저런 생각할 여유 없어요. 하윤이 주세요. 제가 보낸 죽 잘 먹었다고 들었어요. 아시잖아요,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윤이가 잘 먹어야 한다는 거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겠다는 거야? 알았어, 내가 줄게. 넌 가. 꼭 주세요. 내가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갔는데 한 발 늦었네. 내일은 더 일찍 데리러 갈게. 괜찮아. 밤새 죽 만들고 아침에 버스 타는 거 힘들잖아. 따뜻해, 좀 마셔. 매번 거절이야? 한 번만 더 거절하면 그냥 밀고 들어가려고. 오늘은 단단히 말했어. 속상해 죽겠는데 소문날 것만 걱정해. 아줌마도 배우 며느리 눈치 보나 봐. 후회해. 두고 가지 말걸. 마음고생이 사람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알면선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. 그렇지 않아. 하윤이 누나 마음 알고 있어.